우리 대학생활 잘 보셨나요? 실험만 하고 공부만 한다고요? 다른 건 대학 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오냐고요? 그건 저희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물리학과에 오고 싶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물리학과 학과장 박진성입니다. 저희 물리학과는 응집물질 물리, 나노물리, 양자물성물리, 광학, 그리고 연성물질 물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7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진들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열정적인 자율형 인재,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융화되어 그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물리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1학년 과정에서는 물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2, 3학년 과정에서는 전자기학, 현대물리, 수리물리, 양자역학, 열역학 등을 통해 전공 심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에서는 광학, 나노물리, 연성물질 등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에 물리학 과정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전기전자, 반도체, 신소재, 광학, 방사선, 원자력 등 관련 기업체나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세라믹 기술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에 취업하여 본인의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물리학과는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각종 첨단 융합 신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질문지와 해답지를 가진 물리학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면 창원대학교 물리학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리학과로 오세요. 오세요.